드디어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가 개봉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전 시리즈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에서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캐릭터가 탄생하는데요. 바로 시저입니다. 인간들에게 학대를 당하게 된 시저와 그의 동료들은 시저를 필두로 반란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높은 지능에 화학 물질까지 더해져 시저는 엄청난 지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명장면 보고 가시죠. Take your stinking paw off me, you damn 38! No! 그렇게 반란을 성공하게 된 시저, 다른 유인원들도 시저가 뿌린 큐어의 영향으로 지능이 한층 높아지게 되고 그들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사이 유인원들에게 임상실험을 마친 큐어는 대량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마시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큰 문제가 있었죠. 임상실험을 당하던 유인원들까지 모두 구출에 성공하고 시저와 동료들은 금문교를 넘어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윌과 작별을 하는 시저. If you come home, I'll protect you. Caesar is home. 큐어가 일으킨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으로 넘어가면 바이러스 사태 그 후 10년, 시저가 이끄는 진화한 유인원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생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몇몇 인간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Do not come back. 인간들은 수력 발전을 위해 댐을 고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저에게 협상을 시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시저는 인간을 도와 댐을 수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에 대해 안 좋은 기억으로 증오심이 가득한 코바는 시저의 판단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유인원을 전부 말살할 수 있을 만큼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코바는 시저를 배신하고 인간들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렇게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고 코바는 시저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시저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코바를 물리친 후 리더의 자리를 쟁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혹성 탈출 종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2년 후 유인원을 말살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게 되고 군인들은 시저가 숨어있다는 곳을 향해 가는데 그렇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인간에게 다시 자비를 베푼 시저. Leave us the woods and the killing can't stop. 하지만 윈터의 배신으로 대령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첫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새 보금자리로 가는 계획을 뒤로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데 새 보금자리로 떠나는 동료 모두 대령에 의해 포로가 되었고 시저는 동료 전부를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저는 인간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바이러스가 변화돼서 사망까진 아니고 말을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짐승처럼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저는 동료들을 안전하게 새 보금자리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하고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결국 죽게 되죠. 그렇게 장엄했던 시저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전 시리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대의 예고편과 함께 살펴보자면 종의 전쟁 이후 몇백 년 후의 배경 시저와 굉장히 닮은 시저의 후손으로 보이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그의 이름은 노아,
유인원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는데 종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인 만큼 인간들은 모두 말을 못하게 되었고 유인원들은 이전 시리즈들과 다르게 청산유수로 말을 할 수 있죠. 유인원들은 인간을 사냥하는데 그중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I have a name. May. I know where they're taking your clan. 이름은 노바 혹은 메이라고 부르는데 종의 전쟁에서 등장했던 여자 아이의 이름도 노바죠. 주인공 노아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왕에 의해 자신의 마을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백 년 전 과거에 인간과 유인원이 함께 공존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노아는 잘못된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 왕에게 대항하는 스토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다시 인간과 함께 서로 도우며 공존하는 세상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새로운 시대는 배경이나 분위기가 원작의 분위기와 매우 흡사한데 특히 노예가 된 인간, 세상을 지배한 유인원, 언어 능력이 뛰어난 유인원, 원시화된 사회, 유일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등등 거의 원작 1편의 배경을 전부 오마주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과연 원작의 어떠한 점을 오마주했을지 찾아보면서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네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